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,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. 좀 선선한 날씨에서 시험을 뭐 좀 쾌적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. 뭐 지금 제가 시험지를 받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답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뭐 시점이라서 뭐라고 이렇게 딱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. 일단 뭐 해설 강의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해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일단 약간 궁금한 상황인데, 근데 뭐 시험 문제를 보니까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라이브 하러 갈 거거든요. 여러분들과 만나러 이제 라이브를 하러 갈 텐데,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느낌을 지금 아직 청취를 못해서요. 대체로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제 느낌은, 여러분들의 느낌은 또 들어봐야 알겠지만 쉬웠던 것 같다. 지금 아마 좀 귀가 6시 조금 넘은 상황이라서 귀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, 어찌됐든 간에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루트를 통해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. 일단 뭐 해설 강의 끝나고 이따 여러분들과 라이브 때 뵙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청취해 보고 느낌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 이후의 학습 방향들을 좀 전망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. 일단은 뭐 해설 강의니까 문항 해설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고요.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개인적인 소회로는 일단은 좀 쉽다. 6평보다 쉽다.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다.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어떤 학생들은 좀 실망했을 것 같기도 해요. 올해 좀 변별력이 좀 다시 확보되려나? 뭐 이런 느낌. 작년에 워낙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. 오늘 좀 컷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이제 제 느낌으로는 한 47? 최소한 47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, 1컷이요. 2컷도 뭐 한 43? 이 정도는 뜨지 않을까. 43, 44? 뭐 1컷은 한 47, 48? 이 정도 뜰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좀 컷이 높게 나와야 오히려 이제 수능에서는 평가원이 조금 더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죠. 한 번 더 조정을 해서, 아, 이게 6평 때랑은 달리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했나 보다. 이 정도 내가지고는 변별이 안 될 수도 있겠다. 자칫하면 또 사고가 터질 수 있겠다.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변별을 하자.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평가원하고 끊임없는 밀당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황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.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수능은 6평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거나 6평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, 9평은 이 정도 내면 안 되죠. 사실 이 정도 돼가지고는 뭐냐면 평가원도 이제 뭐 채점해보면 알겠습니다만, 야,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순하게 보면은, 단순한 그림으로 보면 6평이 조금 까다로웠잖아요. 작년 수능보다 컷이 좀 많이 낮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평가원이, 아, 이게 너무 어려웠나 보다 해서 좀 쉽게 낸 모양인데, 너무 단순한 거죠, 그거는 사실은. 그죠? 여름이라는 시기가 있는데, 그때 애들 막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공부하는데, 6평이랑 비슷하게 내도 당연히 컷은 올라갑니다. 근데 6평보다 쉽게 냈다라는 것은, 이거는 뭐, 이 정도가 실제로 출제됐다면 사고가 터지고도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자칫하면은 뭐 48, 50컷 이렇게 떠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보다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고,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6평과 비슷하거나 6평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. 뭐 문항을 좀 보면서 해설을 좀 하면서, 사실 뭐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해설 강의에서 큰 기대는 안 할 텐데요. 뭐 이렇게 되게 궁금하다든지, 이 문제 풀이가 막 궁금하다든지, 그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해설 강의를 많이들 보시니까 좀 차분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문항을 볼까요? 뭐 늘 나오던 문항이니까. 뭐 뜀틀, 뭐 그네, 그 다음에 기차의 직선 운동. 근데 속력이 감소하는,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속력이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럼 기억.
가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변한다. 그렇게 좀 뭐 이제 앞으로 던져진 건데, 허공으로 던져진 것인데, 뭐 전진하는 속도도 있고 중력 받으니까 일종의 뭐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. 속력 운동 방향은 변할 거고요. 속력도 물론 변하겠죠, 사실은. 그 다음에 기억은 맞고, 니은, 아이는 등속도 운동한다. 근해라는 게 직선 운동이 아니잖아요. 운동 방향이 바뀌면 등속도일 수는 없죠. 니은은 틀렸고, 이게 속력이 감소하는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. 답은 1번이 될 겁니다. 쉬운 얘기고요. 핵반응식도 굉장히 이제 쉽게 나왔어요. 일단 질량수 보존과 원자 번호 보존을 맞춰보면은 4헬륨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. 질량 결손이 있는 당연히 핵융합 반응이고, 핵융합 반응 맞죠?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17.6 메가일렉트론 볼트 맞고요. 요놈의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면 되죠. 두 개야 맞는 얘기. 답은 5번이고요.